구독자이신 것 같아요. 이엽동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내일입니다.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반평생 넘게 운동장에서 즐기고 있고, 또 저희가 설명을 잘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모렐리아 네오3 프로 에이지. 축구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지 가격대와 또 지금 옆에 있는 제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미즌너가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항상 절추가 건강하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마 영상을 보셨을 때제 옆에 있던 제품이 아마 이거를 보셨던 것 같아요. 아식스의 에이지 제품. 그래서 모렐과 네오3 프로 축구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거를 구매하셔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신다. 이러시는데, 뭐 어차피 지금 제 정도의 연세시면, 스터드 있는 모델, 글쎄, 운동을 하시는, 이혁동님 운동하시는 구장 상태가, 어떤 구장이신지, 어떤 인조잔디 상태가, 이게 이제, 조금 궁금하긴 한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그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랑 미즈노 네오 3 에이지 이두 제품 중에서 어떤 게 좋으냐? 제가 이제 댓글상으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어느 제품 중에서 어떤 게더 좋으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거의 뭐 동일한데요. 본인이 신었을 때, 슈즈 라스트와, 그 다음에, 본인 족형이 제일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고, 고가의 제품이고, 첨단의 기술이 더 있다고 홍보가 되고, 끈이 없고, 뭐, 엄청 화려하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의 족형과 맞질 않으면, 그 축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 성능을, 특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새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그 제품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치 그런 제품들을 신고, 처음에 좀 불편해서 신으면 길들여지면서 잘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인데, 어떤 제품은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아예 처음 신자마자, 이거는 못 신는다, 이런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잘안 맞는 경우. 근데 애매한 거는 이제 신었는데, 신으면서 이제 계속 물집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비로소 신고 나서 확인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혁동님 같은 경우는 아마 미즈노 계열 제품들은 여러 번 신어 오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근데 이제 저 종류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에이지 제품들이, 어쨌든 이제 인조구장에서 주로 운동을 하다 보면, TF 아니면 에이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이 정도는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AG로 나오는 제품들. 물론 이 아식스는 뭐 국내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고 이건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이니까, 구입을 하는 비용도 좀 다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두 제품 중에 어떤 게더 본인 발에 잘 맞냐 하는 거는 결국 이 슈즈 라스트와 그다음에 본인의 족형상의 이제 일체 여부.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내 발과의 그 핏감, 이 슈즈를 신었을 때 핏감을 결정하는 게 1차적 요소가 그거고, 사실은 그러한 그 핏감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니까. 두 제품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은 이제 이두 개를 보면 제가 아마 이 비교를 해드린 리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식스는 기본적으로 그 에이지 스터드가 길이, 높이가, 이게 10mm 짜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10mm, 제가 재본 바로 10mm고, 여기는 아마 8mm 정도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앞에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스터드 길이를 말하는 건데, 10mm와 8mm 정도? 뭐, 차이 정도 나니까, 실제로, 스터드 길이상으로는, 아식스 쪽이 조금 더 스터드 길이가 길고, 스터드의 개수는 뭐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뭐, 이게 지금 뒤쪽에 7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5개가 들어가 있고, 앞쪽에는 여기가 지금 아식스가 5,
15개, 16개 정도가 지금 앞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둘레 다섯, 둘레 다섯, 그 다음에 둘레 여섯, 해서 16개. 그러니까 스터드 개수는 미즈노가 뒤쪽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 적은 형태예요. 그 다음 이제 쉔크 강성.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중간 갑 부분이 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좀 비교적 단단해요. 단단하고, 대신에 이제 아식스는 그힐 쪽에, 여기 게일, 아식스 게일이 들어가죠. 여기. 충격 흡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중창에 뒤쪽으로 약간 약하게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발을 서로 다르게 구성하는 요소죠. 여기 게일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아식스는 그런 장치들은 없어요. 급으로 보면 이게 프로급이니까 사실 아식스의 이 DS 라이트 에이지도 거의 비슷한 급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품의 고급스러운 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식스 쪽이 사실은 슈가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특히 신형인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제 전반 앞쪽에 캥거루 가죽 사용된 부분도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인조거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이 양쪽 사이드 부분도 지금 아식스 미즈노에 비하면 아식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안감 다시 말해서 라이닝 천도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그렇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 미즈노가 그냥 일반 천을 쓰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스웨이드, 스웨이드는 아니고요. 이제 천인데 이제 약간 느낌이 조금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점들이 차이가 나요. 두 제품 다 앞쪽을 모아주는 특성. 그러니까 DS 라이트의 요그저 앞쪽을 모아주는 거, 그다음 미즈노의 앞쪽을 모아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 텅이 지금 이제 아식스나 이 네오3도 사실 두 제품은 비교를 하면 큰 차이 없는 그냥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뭐 끈도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싱 방식을 이렇게 이제 그 비대칭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아식스도 그렇고 차이가 없고, 근데 이제 신발의 무게로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즈노가 220g이고, 미즈노가 한 201g 정도, 200g, 255 기준으로 200g 정도 되고, 이게 220g 정도 돼요. 그래서 20g도 차이가 나는데, 그 무게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 스터드의 그 크기 차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바 스폰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다음 보시면 이제 이 뒤쪽에 힐쪽 패드가 이렇게 두툼하게 안쪽에 이렇게 메모리 폼 같은 소재로 이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무게차를 상당히 만들어주고, 대신에 미즈노도 물론 뒤쪽에 이제 쿠셔닝 패드가 들어가 있지만 아식스처럼 전반적으로 다 엄청 두껍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미드솔 같은 거나 쿠셔닝 장식, 기엘 같은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뭐 20g 정도에서 무게차는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신었을 때 이제 제 족형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딱 맞아떨어지냐 하면, 제 경우에는 지금 순수하게 핏감상으로는 이 미즈노 네오3의 이 프로 에이지가 더 이것보단 더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20g의 무게 정도가 실제 무게상이 아니라 이 신발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에 완벽하게 핏이 된과 동시에 느껴지는 일체감 때문에 실제로 이 20g의 무게보다는 이쪽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식스 이 DS 라이트 에이지도 상당히 에이지이면서 220g 정도에, 특히 천연 가죽을 쓰고 충분한 패딩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뒤쪽 이런 쪽에 220g의 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DS 라이트 제품도 완성도가 높은 좋은 제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뭐 여기가 이렇게 잘 휘어지고 하는 것들의 이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는 상당히 큰 장점이죠. 이거 신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미즈노는 이뭐 여기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좀 낮고 한 부분들은 인조 구장의 상태가 조금 다소 그 잔재 길이가 길지 않더라도 약간 뭐 물기가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상황인 경우에 이 앞쪽에 우선 앞쪽 부분에 지금 그 스티칭 방식이 지금 스티칭이 있고 없고 차이를 이렇게 되면서
발의 홀드성 상에서 이쪽이 더 완벽하게 제 핏이 되고, 같은 255지만 지금 아식스인 경우에는 제가 신으면 255에서 여기가 약간 앞쪽에 누르면 남는 현상이 생겨요. 대신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여기를 이렇게 그 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255를 신을 수밖에 없는데, 255를 신었을 때 미즈노인 경우에는 발 전체 골고루 다 앞쪽에 닿으면서 핏감이 훨씬 더제 족형의 경우에는 잘 맞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두 제품은 뭐 사실 그래서 무게차 때문에 이걸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스터드의 낮은 것 때문에 이게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제 그 라스트 부분에 관련돼서 본인의 발이 어떤 게더잘 맞을 건가 하는 것들, 개인의 족형과 관련해서 어떤 게그 본인이 조금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제품 간의 무슨 어떤 뭐 기능적 차이 뭐 이런 것보다 결국에는 신었을 때 사용 편의성이 어떤 게 높으냐, 착화성이 어떤 게 높으냐 뭐 이런 것들이 비교 관건 요소가 아닐까 하는 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제품 다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이제 구입은 이쪽이 훨씬 더 국내 중심으로 가끔 출시가 되는 제품이니까 아마 쉬우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쉬운 슈즈 고급스러움, 네, 뭐 이건 이제 어퍼상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미즈노 프로에 사용되는 뭐 사이드 쪽에 어퍼 이런 것보다 확실히 이쪽이 그 제작 방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색상이 까만색 같이 비교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요 아식스랑 DS 라이트랑 지금 이 제품을 보면 전반적인 고급감 이런 것들은 아식스 쪽이 더 높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 개인의 안에서 본다 그러면 핏감은 이쪽이 더 훨씬 좋다 하는 점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맨발 감각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제 발과의 그 착화성, 핏감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 경우에는 이쪽이 더 좋다고 느껴서 가끔 이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아식스는 요앞 모델은 뭐 제가 즐겨 사용을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은 제가 요즘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이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여러 또 다른 모델들도 같이 가끔씩 이렇게 쓰기 때문에 테스트도 하고, 요즘은 뭐 겨울 동안 지금 이 모델을 거의 쓸 일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두 제품 중에서 어떤 걸 고르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구 같은 걸로 하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본인의 미즈노 제품들이 그동안 신었을 때, 요 라스트는 네오3 라스트가 아니라 네오2 라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네오3이긴 하지만 실제 라스트는 네오3가 아닌데 변경 전에 네오2 라스트를 그대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발이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약간 칼발은 아니고 그냥 뭐저 평범한 발볼 기준으로 했을 때두 번째 발가락이 길고, 그 다음에 미즈노 네오에 라스트가 잘 맞으셨던 분이라 그러면 이쪽이 또좀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아식스 DS 라이트를 사용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뭐 이쪽이 더 맞을 텐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라스트는 또 사실 그 아식스 엑스플라이 그4 이런 제품들과도 또 유사해요. 앞쪽을 모아주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뭐 제품의 기능성 이런 것보다 뭐 본인의 발에 잘 맞는 게 어떨 쪽이 더 가까울지 이런 것들을 잘뭐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축구화를 어떤 게더 좋냐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이제 좀 난감한 게 답변을 드리기가, 각 개인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그동안 쭉 사용을 해갖고 와서 어떠한 핏감, 착용감에 잘 익숙해져 있는 분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모델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거를 본인이 쭉그 평소에 추구해왔던 축구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이제 기준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본인에게 이제 이 네오3의 에이지가 맞을지 아니면 아식 DS 라이트 에이지가 맞을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